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태근 팀장님, 최근에 곡물 관련주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쭉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? 참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 관련주가 지금 정말 식을 줄 모르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이게 식을 줄 모르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상승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변동성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좀 썼다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식량 위기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2024년까지 이런 위기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현재 이게 참 그 서방의 그냥 언포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러시아 수뇌부간 회의에서 푸틴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부분 좀 시사를 하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사료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언포 정도로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쪽도 그렇고 지금 중동 유럽 쪽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자국 식량 안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죠. 여기는 지금 그 해외 식량 의존도가 80%가 넘는 나라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식량이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4개월간 밀가루 같은 밀 제품 이제 국외로 반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. 그만큼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 식량 관련된 그러니까 곡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사료 관련주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개인적인 또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이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없어져야 좀 인플레이션이란지 원자재 관련된 문제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살만한 종목이 없고요. 대부분의 종목하고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대안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새로운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그동안의 어떤 이전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현상은 또 시장이 괜찮아지게 되면 또 빠르게 또 식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 특징주로 좀 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곡물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고려산업이 15%, 미래생명자원이 한 8%, 그리고 한일사료가 7%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어제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뭐 LG엔솔이라든지 뭐 삼성 SI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뭐 특징적인 업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곡물 관련주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특징주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. 자, 제약 바이오주는 지금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예,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을 좀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 16일까지 지금 리미티드 투게더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바이오 USA가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.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비롯해서 셀트리온, 그다음에 롯데바이오로직스, 그다음에 JW 중해제약, 제넥신 같은 회사들이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 CMO 관련돼서는 이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1년 설립 이후에 7년 동안 3개의 공장을 지었죠. 이 이제 생산 능력 36리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4공장을 좀 부분 가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올해 말까지 좀 가동을 하게 된다면 생산 능력이 25만 리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총 생산 능력은 62만 리터로 지금 CMO 시장에서 거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USA, 여기 이제 이 바이오 USA 여기서 좀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해외 첫 생산기지를 좀 짓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. 미국의 뭐 워싱턴이라든지 텍사스, 캘리포니아, 노스캐롤라이나 좀 네 곳에서 지금 이제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된다면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바이오약품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CDMO 쪽에 어떤 상당히 올인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CMO 쪽
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발 섹터도 꿀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장을 증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캐파가 늘어나고 매출이 좀 늘어나는 약간 이런 좀 반도체와 같은 좀 선순환 구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발 섹터에서도 약간 좀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차별화가 일어나는 점에서 봤을 때 CMO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가시성 있는 종목들로 해서 분명히 좀 종목 선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삼성바이오닉스를 좀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으로 해서 제약발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?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택희 팀장님, 시간 관계상 관심주로 네.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. 네, 오늘 관심주는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어저께 그 삼성그룹의 전기차 공동개발 TF 발주 소식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그룹 내에서 쉬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I 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에 인라인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필옵틱스의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1라인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. 앞으로 전기차 TF 쪽으로 얘기 나오게 되면은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는 8,400원에서 8,6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목표가는 9,500원, 손절가는 8,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필옵틱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. 윤여민 팀장님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 카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본행제 시장에서, 특히 LNG 본행제 시장에서 지금 동성화인텍과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2021년은 사실 좀 실적이 살짝 미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만, 최근에 지금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. 이에 따라서 그러한 실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일단 최대 매출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카타르발 LNG 좀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성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카본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 그다음에 풍력을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나 항공기 쪽으로 어떤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충분히 현재가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,000원, 손절가는 11,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 카본까지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